증산상제님이 남기신 현무경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무경은 옛 글을 중역, 서전, 시전, 맹자, 논어, 중용 이런 옛 글이 다 뒤집어진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글이 다 이렇게 뒤집어서 써놨는데 이렇게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그런 뜻이 아니라 다른 뜻의 내용으로 다 뒤집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스트라다무스의 그림 예언인데 이 그림 예언에 여기 글풀이 선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글풀이라고 있는 것인데 임봉된 두 마리 채 유불선의 통상적 관념의 글을 글풀이 선비는 세상의 그런 뜻과는 다른 가지로 푼다. 여기 다른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가지로 푼다는 뜻입니다. 이 노스트라다무스의 그림 예언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선비가 이 모든 이런 글들을 다시 풀어서 이제 세상의 이치를 다시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증산상제님이 자기가 선생이 아니라 이제 진인이 오는데 그 사람을 선생이라고 부르라고 한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 심오한 심씀의 글은 이제 한자 오직 이 다섯 오자는 밧존자로다가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이 격암남사구에 궁궁으르를 알아야 소말밭을 안다는데 이 밧존자로다가 다소자는 풀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밧존자가 뜻하는 것은 바로 태전으로서 38선 자두의 아리랑 동산은 만드는 그 부지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 한자로다 다 맺어질 겁니다. 이제. 성스러운 스승이 의통의 무국 신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무국 신이라는 뜻은 바로 이 우주의 무한성을 가지고 와서 이 무한성, 우주의 무한성을 이제 설명하는 이 무국에 대해서 설명하는 우주의 무한성을 설명하는 바로 스승이 바로 인류의 스승, 이제 최후의 역사를 펼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경주용담, 경사의 골, 융의 못은 삼수의 자리 잡읍니다. 삼수의 아리랑 동산 부지를 뜻하는 것입니다. 삼수는 거기에 임진강이 흐르고 있죠. 그래서 초평도에 바로 모든 종교에서 오시란 분이 깃들 자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초평도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대도덕 봉천명 봉신교 큰 길의 덕 밭뜨는 하늘 명 밭뜨는 신의 가르침 대선생 전여율금 크게 먼저 나와 앞을 따르는 법률 이제의 차례에 간다. 선지 후각 원형 이정 먼저 알고 뒤에 깨닫는 으뜸으로 형통하는 이로무의 고둠 포교 50년 공부 감싸 가르치는 태전의 십승의 해 장인의 사내이다. 이렇게 성스러운 스승, 의통의 무국신이 가르침에 이 우주의 무한성, 세상의 이치에
뜻을 가르침에 밝게 보시고 이에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 도솔허무정멸이명 도솔촌 언덕에 거느리는 판문점에 비어 없는 곳 판문점은 멸함으로 이 이름 붙입니다. 붙은 금관이 왕성하다. 수천 지지 허무 선지 포태 바다 하늘이 땅으로 간다. 비어 없는 곳 신선으로 간다 포태에서 388문점에 이것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의 점을 찍고 여기는 이렇게 내려 긋는데 이건 38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38선 판문점에 한다는 것입니다. 수천 지지 정멸 불지 양생 바다 하늘이 땅으로 간다 고요히 멸하는 부초로 가 길러난다. 38 판문점에 수천 지지 이명 유시옥 대 바다 하늘이 땅으로 간다 이로써 이름 붙이는 선비로 간다 삼수의 흉노의 임금 38선 뒤에 간다 38선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 물음표가 있는데 이 물음표는 판문점이 이제 송판판, 판자로 된 문에서 이 인류의 문제들을 묻는, 물어서 판단하는, 판단해주는, 물음을 판단하는 곳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판단할 판, 물음은 점령할 점, 하늘에 물어서 세상 일을 판단해주는, 이렇게 판문점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음표를 이렇게 표시된 겁니다. 판문점은 점이 많이 찍혀 있죠. 판문점은 물음표의 판문점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크게 병 나음에 탄식함은 없는 길이고 작게 병 나음에 탄식함도 없는 길이다. 이 병이 이제 돌면 이 탄식함은 병에 감염이 돼서 탄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그 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얻는 그 있는 길의 법칙은 큰 질병을 말하라. 약은 스스로 본받음이다. 바른 길로 들어섰을 땐 질병에 감염될 걱정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약은 큰 스승이 가르쳐주는 대로 따라 이르기만 하면 됩니다. 작은 질병을 말하라. 약은 스스로 본받음이다. 이르는 기운 이제 이른다. 4월 말 원함으로 하여 크게 내린다. 예도의 글 의통, 의원에게 통하라. 없음의 그 아비 사람은 다람 없는 길이다. 없음의 그 아비 사람 없는 길이다. 없음의 그 임금의 사람 없는 길이다. 없음의 그 스승의 사람 없음의 길이다. 이렇게 아비가 없는 것은 없음의 길이고 스승이 없는 것은 없는 길이고 임금이 없는 곳은 그 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때 나오는
예, 아비 임금 스승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의통이 지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심오한 심씀의 글, 삼수로 가는 그럴, 원덕의 법전, 이 십승의 만, 다음 아래의 책, 질병의 권세의 글, 38선의 숨심의 절이다. 이 38선 자도의 아리랑 동산 역사에 쫓아 따라 이루어지마니 이 환난에서 그 환난의 역경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밝게 보시고 이에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르는 마음엔 돌아오는 목숨의 예도입니다. 선비가 근원적 공공의 근본입니다. 이상입니다.